안녕하세요. 디지털 펑크 사무엘입니다. 이번 디지털 펑크에서는 2주간의 암호화폐 가격 흐름을 점검해 보고요. 최근에 발의된 책임금융혁신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3일자 암호화폐 시가총액 탑 15입니다. 이게 어제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26,000불이 아니고 22,000불 정도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1,300불에서 1,20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BNB가 240달러 정도 차지하고 있고 솔라나가 29달러 그리고 폴카닷이 7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특히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8%, 이더리움이 -10% 정도 그리고 레이어1 코인들이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15%가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26% 정도 그리고 레이어1 코인들이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저희가 특기할 점이 트론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론은 현재 0.1달러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 하락폭을 보면 거의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간의 가격 차트입니다.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고 빨간색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4일부터 흐름을 잠깐 보면은 5월 8일에서 이때 부다빔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5월 13일 정도에 UST 패깅이 깨지는 사태가 있었고 사실은 그동안에 잘 가격이 버텨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말 사이에 많이 빠졌는데요.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YOY 즉 작년 대비해서 8.6%가 나오면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꼭지를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조금 줄어들다가 8.6%가 나오니까 물가가 뭐 이러다가 10%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셀시우스나 리도 같은 이더리움 기반 대출 프로젝트에서 뱅크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더리움이 줄줄이 청산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은 사실은 머리 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6월 7일에 미국에서 책임금융혁신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왼쪽은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의 상원위원이고요. 오른쪽은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민주당 상원이에요. 앞으로도 이 두 분의 얼굴은 자주 볼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암호화폐 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일단 법의 이름은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예요. 그래서 금융 책임있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먼저 초당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데요. 공화당이랑 민주당 양쪽에서 같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최초의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정책이 나올 텐데 이때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책임금융 혁신법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 디지털 펑크에서는 민감한 이슈들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책임금융혁신법에서 증권의 범위 관련 부분입니다. 사실은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가 증권일 경우에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 신고 작업을 거치지 않은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떨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가장 가까운 예는 리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래 성격이 있는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투자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는 무엇이냐? 첫
첫 번째, 암호화폐의 의결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자나 배당, 이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혹은 어떤 단체의 부채라든지 지분일 경우. 네 번째, 어떤 단체를 청산을 했을 때 그 청산 가치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암호화폐는 증권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에 어떤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익이 생겼고 그거를 취할 권리가 있을 경우에도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섯 번째, 기타 금융이자가 있을 경우에도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 위의 성격은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약이나 상품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데 쓰는 하위 테스트랑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은 초미의 관심사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책임금융혁신법에서 어떻게 말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법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기관에게 매우 추가적인 강한 의무가 주어졌는데요. 크게는 담보자산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투자자에게 정보 공개 의무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자산을 아래와 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담보자산은 먼저 미국의 법정통화라든지 법적으로 현금과 동일한 금융상품만 담보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두 번째, 요구불 예금, 레포, 재무부 증권. 재무부 증권은 미국 국채를 의미합니다. 이것만 담보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세 번째,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현금 잔고만 적합한 담보자산이다. 네 번째,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관행과 일치된다고 여겨지는 자산만 담보자산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 이런 담보자산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투자자 공시 의무를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매월 말이 지나고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즉 담보자산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강제를 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자산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매우 강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어떤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향후에 해외 단체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축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인 USDC 위주로 스테이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관할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암호화폐 관할권에 대해서 미국의 SEC와 CFTC가 서로 하겠다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본 법안 내용을 봤을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CFTC가 규제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CFTC가 암호화폐를 규제를 한다는 것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SEC의 의장을 면담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는 살짝 이런 톤이 후퇴하는 모습이에요. 이 본 법안을 발의한 길리브랜드 위원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SEC 감독하에 있을 것이다. 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라고 해서 살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이후에는 SEC가 사실은 CFTC보다 훨씬 강한 기관입니다. 인력도 훨씬 많고요. 기관한테 배당되는 그런 예산도 크기 때문에 SEC 파워에 CFTC가 약간 물러나는 모습이다 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관할권 문제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스럽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디지털펑크의 사무엘이 감사합니다.